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학교를 꿈꾸는 학생들의 우수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이 지난 18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WBC, 복지TV 등이 후원한 이번 백일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어울림으로 만드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시, 산문, 웹툰, 방송 소감문 부문에서 실시돼 전국에 1,392개 학교가 참여하고 총 26,353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시 부문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노아윤 학생은 이날 작품 할머니가 품은 바다를 낭송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평소에도 장애 인식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백일장을 통해서 작게나마 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시를 썼고요. 할머니가 비록 눈이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WBC 복지TV 회장상은 서울 성동고등학교 정시우 학생과 김명애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지로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글을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백일장을 통해 내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